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기분이 터져주신 예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행사장에 와 나와본 건 3년은 안 되고 2년? 2년 반. 2년 반. 대선 끝나고 처음이니까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네요. 예, 어린이날 행사에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관례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이제 영부인은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부인은 이제 전날 이제 지역 행사 어린이 행사에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열을 막론하고 그게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사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간을 떠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김혜경 여사가 7만 8천 원 결제권 관련해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계신데요. 본인이 드신 게 아니고 본인하고 수행원은 따로 다른 금액으로 결제를 했고 그 제보자 조명현 씨하고 배사무관하고 예.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샤브샤브를 한 4, 5명이 뭔가 결제한 건에 관한 배사무관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그 상황을 모릅니다. 자기 먹은 건 자기가 계산했으니까. 예. 근데 그 건을 가지고 검찰이 저희는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무리한 재판이다. 망신주기 기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좀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어서 사과를 드렸고 뭐 성찰하고 반성을 했으면 그 기간이 오래됐고 공개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출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등판을 어쩔 수 없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개항에 연고가 없는데 출마를 하셨고 예. 그때 당시에 많은 비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집도 정말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당대표로서 바쁘다 보니까 김혜경 여사님이 선거를 많이 좀 이렇게 유세를 하셨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인천 개항에 확실히 연고, 정치인으로서 연고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좀 지지층이 김혜경 여사님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호감도가 높고 직접 만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참모일 때는 김혜경 여사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마스크 끼시냐.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했으면 좋겠다. 죄 지은 게 아니지 않냐 본인이 그렇게 많이 좀 주장을 하는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같이 나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나오면 이제 다음부터는 또 안 나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공개 석상이나 공개 행사에는 같이? 일단은 뭐 김혜경 여사님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는데도 개항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공개적인 영부인처럼 뭐 순방을 다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상당한 자신감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표 연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이 또 아마 할 생각도 강하게 있으신 것 같고 부인 김혜경 여사도 공식 석상에 등장하고 이제 꺼릴 게 없다, 거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성됐고 지금 언론의 이재명의 민주당입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자 보십시오. 국회의장을 뽑는데 국회의장에 출마하는 대부분 후보들이 5선, 6선의 의원들입니다. 그런 의원들조차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미 할 말 다 한 거죠. 그다음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171석이라고 하는 제1야당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것을 당 내외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보태면, 자,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슨 판단하겠어요? 자, 대선으로 가는 길만 남았다. 자, 대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변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자, 저는 이런 판단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의 행보도 이제는 대선 행보에 맞춰져서 차근차근 공개 행보를 통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한다. 이런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당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엊그제 원내대표 뭐 추대 과정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 원내대표 추대, 당대표 연임, 당대표 사실상 추대가 됩니다. 이런 방식이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당론이 아닌 자기 개인의 의견은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말은 확실하게 군기를 잡겠다. 뭐 이런 의지가 지금 표명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앞으로 대권 행보를 위해서 거의 거침없이 가겠다. 뭐 이런 저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인천지역 어린이날 행사에 김혜경 여사가 참석한 것도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시작이 저는 된다. 그런 자신감 속에서 지역에서부터 김혜경 여사가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날 이 행보기 때문에 예. 부부 동반 어떤 행보를 취했을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5개월째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두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앞서 잠깐 리얼미터 우리 여론조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 당 지지율 보셨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 예. 그 막 민주당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완성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옆에 앉으신 분이 우리 정 교수께서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과 이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온 당 지지율은 괴리감이 있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뭐 괴리감이 있다기보다는 예. 중도층은 사실 어떤 당의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예. 중도를 표하지. 그런데 중도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뜯어보면 대통령 부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당 지지율만 보고 파악할 건 아니고 총선 이전에도 저 당 지지율을 보고 민주당이 대패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170석 이상 받을 것이라고 평론하는 평론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조사 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혜경 여사의 공개 석상의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과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김혜경 여사가 공개 행보하는 거는 아마 비서실에서 상당히 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나쁘지 않았던 판단으로 보이는 게 어차피 5월 5일 어린이날, 그다음 5월 8일 어버이날 이런 예. 이제 우리 가족 단위 행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다면 어차피 약간은 물타기 형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차피 김건희 여사도 뭐 명분백 논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에 나서면 김혜경 여사도 나서도 물타기가 돼버리니까 상관이 예.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저는 좀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 나서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좀 피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이제는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예. 남편처럼 이거는 검찰에서 기획한 수사다. 검찰 기획 수사하고 이건 정치 수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상의 재판 재판대로 받고 그냥 행보는 행보대로 한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어차피 남편이 이재명 대표의 2027년 대권 행보는 어느 정도 구칙이고 예.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권 행보에서 본인의 어떤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이번 아마 공개 행보에서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좀 공개 행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저는 뭐 이 여러 가지 명품백 논란 이런 논란은 논란대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함께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내외가 왔을 때 비공개로 하는 예.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영부인으로서의 내조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명품백 논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또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임하면 예. 이렇게 맞다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9일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공개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심으로는 1분 네네. 3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대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여권에 계신 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그 사법 리스크 핵심은요. 뭐 대장동, 뭐 성남FC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건들과 관련해가지고는 형사적으로는 제일 큰 사건이지만
그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제 생각에 판사 마음이거든요. 판사가 빨리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5월 중에라도 판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걸 또 질질 끌겠다라고 하면 또 하세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3년이나 앞으로 3년이나 끌 것인가,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 대법원까지 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신경이 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9.1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정국 변화의 분수령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